안녕하세요. 모토리온 박기돈입니다. 오늘은 신형 아반떼 AD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아반떼는 출시하면서부터 파워트레인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도 대표적으로 그동안 이제 현대차의 뻥마력이라고 많이 논란이 됐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가솔린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보여주는 수치를 어떻게든 좀 더 높게 만들기 위해서 엔진을 출력이 높은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 세팅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주행하면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세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최고 출력이 지난번 140마력에서 132마력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수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힘이 더 없어졌느냐, 아니면 뭐 예전이랑 똑같은데 좀 더 보수적으로 숫자만 줄인 거냐,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실력력 속에서 좀 더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튜닝을 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현대 측에서 그런 고객들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높이 살만할 것 같고요. 과연 실제로 운동 성능이 더 좋아졌느냐, 시승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시승하는 차는 디젤입니다. 네, 현대차에서 지금 기사 시승회로 시승차를 준비했는데 전부 디젤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디젤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적으로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출력이 낮게 표시가 됐는데 디젤 같은 경우는 출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번 i30에서 이미 한번 적용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i30 때 적용됐던 그 엔진이 그대로 적용이 아반떼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아반떼 대비 128마력이던 것이 136마력으로 상당히 많이 출력이 높아졌죠. 토크도 이번에 30.6으로 토크까지 이제 같이 높아지면서 동력 성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7단 DCT까지 적용이 되면서 동력 성능은 정말 역대 아반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운동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7단에서 1750rpm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DCT는 지난번 i40 시승회 때 그때 DCT의 진가를 사실 한번 충분히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뭐 엔진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1.7의 DCT가 얹힌 거고 지금은 이제 1.6의 DCT가 얹힌 거니까 엔진은 다르긴 합니다만 DCT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기어를 내렸을 때 그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회전수를 높여야 되는데 그 순간적으로 회전수를 높여서 속도를 맞춰주는 그 실력 자체가 지금까지 국산차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굉장히 민첩하게 회전수를 잘 맞춰준다. 뭐 이 정도 되면 그 서킷에서 탈 때 굉장히 재밌게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는 디젤이라는 거죠. 디젤이어서 사실 서킷에서 디젤 가지고 서킷은 이제 고회전을 많이 쓰면서 달리는 게 훨씬 더 재미있는데 디젤 엔진의 특성상 고회전을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긴 합니다만 이 1.6 디젤하고 DCT의 궁합은 굉장히 좋다. 덕분에 연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발표한 연비는 올 11월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시 기준으로 18점을 발표를 했죠. 지금 현지 사용하고 있는 복합연비 기준으로는 19가 넘어서 아마 동급에서는 거의 최고의 연비를 지금 기록한 걸로 현대차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승 뭐 특성상 굉장히 가속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평상시 연비를 정확하게 측정해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정도의 엔진 파워 그리고 DCT의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거의 근접하는 연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은 제원표에서는 밝히지고 있지 않은데 시승 행사에서 아까 담당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10.8초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전 아반떼에 비해서는 가속이 좀 더 빨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10.8초 실제로 달려봤을 때 그렇게 가속이 뭐 시원시원하다 그 수준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0.6 엔진을 얹은
그 뭐 독일산 그런 디젤 차들 중에는 전반적으로 아반떼만큼 품질이 높진 않지만 가속은 이 차보다 좀 더 빠른 차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게 감안했을 때 10.8초가 뭐 그렇게 아주 경쾌하게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수준은 아니긴 한데 그렇지만 기존 아반떼를 생각해보면 가속력 자체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사실 초반 가속보다 좀 더 이번에 흥미로운 거는 중속 이상에서 꾸준하게 최고속까지 올라가는 그 가속 영역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90km에서 속도 제한이 걸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달려보면 한 200까지도 올라가는데요. 그 190km까지 올라가는 그 가속 성능 자체가 굉장히 리니어하게 꾸준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 올라가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근데 이번 아반떼에는 차체 강성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고장력 강판을 21%를 이전에 쓰던 거를 53%로 늘렸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뭐 용접 부분이라든가 본딩 부분도 굉장히 많이 그 면적 자체가 늘어나면서 차체 강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수치로 뭐 얼마다라고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주행하면서 체감으로 아 좀 더 단단해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분명히 단단해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하체 서스펜션도 보강을 하고 스티어링 휠도 뭐 MDPS도 뭐 모터 용량도 키우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주행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강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면 주행 안정성 자체가 확실히 더 좋아졌습니다. 지난번 아반떼 때 뭐 PC테일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이번 아반떼에서는 아마 그런 논란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정성 자체가 분명히 이전 아반떼보다 좋아진 건 사실인데 그럼 독일차만큼 단단해졌느냐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독일차처럼 단단하진 않지만 분명히 부드러움이 있긴 한데 안정성은 좋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독일차처럼 그렇게 단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이런 준중형이나 중형 그런 세단 같은 경우는 패밀리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굳이 그렇게 단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볼 때 아반떼 정도의 세팅이면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불안하지 않게 잘 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세팅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고속 주행 안정성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진 안정성 면에서 거의 뭐 최고속 영역에서 달리더라도 전혀 불안하지 않게 직진 안정성 자체는 굉장히 좋아진 반면에 만약에 고속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스티어링의 유격은 여전히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어링의 유격 자체를 더 좁혀줘야만 차선을 이렇게 넘어갈 때 그 차가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 스티어링 휠이랑 차가 같이 움직여 줄 수가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고속에서는 그 스티어링의 유격이 조금 남아 있다 보니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차가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 관성 자체를 이기지 못하고 약간 휘청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스티어링의 고속에서 스티어링이 조금 더 무거워지면서 유격 자체도 조금 더 줄여주는 어떤 그런 개선이 있으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물론 뭐 2급에서 패밀리 세단으로 사용하는 준중형급에서 그 정도의 고속에서의 안정성까지 감안해야 되느냐라고 물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경쟁차들 특히나 유럽의 이 사이즈의 차들은 거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세상에 그런 차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뭐 그렇게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차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반떼도 그 정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반떼 사용 범위 내에서는 정말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DCT 반응 자체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DCT를 써가면서 와인딩 같은 걸 달려보면 한번 달려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속까지에서는 토크감이 기대만큼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리니어하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욕심 같아서는 사실 이 정도 출력, 이 정도 토크다 그러면 정말 욕심 같아서는 저중속에서 펀치력이 조금 더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욕심이 조금 드는데 점6으로서는 사실 이 정도면
펀치력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은 편인데 욕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펀치력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사실 점육 수준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 TCT 반응 좋고. 지금 옵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튜익스나 뭐 그런 데서 시프트 패들도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아반떼는 발표되면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전체적으로 온라인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평이 대체로 좋은 평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난 세대 아반떼도 디자인이 사실 좋았죠. 특히 이제 약간 후측면에서 바라보는 그 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정말 좋은 라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앞모습에서 그 헥사고날 그릴을 위주로 해서 좀 곤충을 닮았다, 곤충룩이다,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 앞모습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조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바디 라인, 옆모습에서 흘러가는 바디 라인이나 뒷모습에서 보여지는 그런 라인들은 사실 아반떼 쿠페보다 세단이 훨씬 더 멋질 정도로 사실 되게 멋있었거든요. 이제 디자인팀에서도 이번에 디자인을 아반떼 AD를 디자인하면서 이전 그 HD 아반떼의 그 라인을 어떻게든 좀 유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디자인의 개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는 곡선이 좀 더 많이 사용됐다면 약간은 직선화된 그런 느낌이 들어가면서 그 디자인이 진화를 하면 이렇게 진화를 하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을 만큼의 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앞모습 자체가 좀 더 차분해지면서 전체적으로 호평을 많이 끌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렇게 막 그 유려한 그 물결치는 그런 라인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좀 더 간결해지면서 좀 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약간 더 나이 든 세대까지도 조금은 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차체 길이가 20mm가 더 늘어났는데요. 차체 길이는 20mm가 늘고 폭은 25mm가 늘고 그리고 키는 5mm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례면에서는 조금 더 날렵하고 안정적인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비례는 더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휠 베이스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휠 베이스는 2700mm로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지난 아반떼에서 그 전 아반떼 2650에서 지난 아반떼로 넘어올 때 50mm가 늘어나서 2700mm로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다시 더 늘어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실내 공간 면에서 더 많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외관 디자인에서 20mm 늘어난 부분이 좀 전체적인 비례면에서 훨씬 더 이전보다 조금은 더 늘씬한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디자인과 어울려서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인테리어는 좀 많이 점잖아졌습니다. 지난번 아반떼는 화려했죠. 화려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고급스럽긴 한데 화려하진 않다. 좀 점잖은 편이다. 약간 그 소나타 제네시스에서 봤던 그런 패턴이 좀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요. 좀 점잖아졌고요. 전반적으로 만족도 자체는 뭐 이건 호불호를 떠나서 만족도에서 크게 아쉬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질감이나 이런 쪽 대시보드 재질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준중형급에 적당하게. 사실 아이소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인테리어 질감 보고 사실 뒤집어졌었거든요. 와, 아니 이 급에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참 감탄을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조금씩 그 수준이 낮아져서 지금은 아주 고급스러운 질감은 아니고 이 급에 적당하게 맞는 그런 질감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이런 알루미늄 느낌의 이런 트림이나 뭐 버튼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무리 없이 깔끔하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테리어의 배열이나 어떤 사용 편의성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가 굉장히 잘하죠. 잘하는 부분이어서 뭐 크게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도 사실 사용 편의성이 이게 인터페이스들이 다 서로 조금씩들 많이 다른데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이 인터페이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온도 조절은 다이얼로 하고, 그 다음에 바람 세기는 버튼으로 하고, 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아침에 일교차가 큰 그런 경우에 낮에는 막 에어컨 쪽으로 갔다가 또 새벽에는 온도를 막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 온도 조절을 좀 많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버튼으로 조절을 하려고 해보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이런 시스템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일 상위 그레이드에는 JBL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에도 지금 JBL 오디오가 들어있는데,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좋겠죠? 좋은 것 같아요. 좀 지금 제대로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기어레버 옆에는 냉방 시트, 그리고 히팅 시트 조절, 히팅 스티어링 휠 히팅 기능,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이런 거 조절하는 버튼들이 나열이 잘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되게 편하게 되어 있고요. 에코 스포츠 노멀, 네. 스포츠로 바꾸면 스포츠로 바꾸면 확실히 기어를 단수를 조금 낮게, 과속 방지 턱도 예전보다 상당히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를 쓰면 그냥 자동 변속이 되면서 항상 꾸준하게 좀 더 높은 토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디젤 차에는 스포츠 모드가 잘 어울린다고 계속 여러 번 이야기했었고, 아반떼의 스포츠 모드는 폭스바겐 아우디만큼 강하진 않은데 BMW보다는 좀 더 BMW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수준의 스포츠 모드. 네. 스포츠 모드 권장할 만합니다. 평소에 맨날 스포츠 모드로 타고 다니면 기름값이 많이 들겠죠. 연비에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가끔 좀 경쾌하게 주행을 해보고 싶다, 뭐 그럴 때 스포츠 모드에 두고 좀 한번 잠깐 주행을 해보면 상당히 재밌게 신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편의 장비들이 이번에 아반떼를 출시하면서 굉장히 많이 수준을 많이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긴급 제동 시스템, 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하이빔 어시스트, 그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장치들까지 아반떼에다 다 달아준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옵션이긴 하겠지만 지금 출시되는 시점에, 지금은 장착이 안 됐는데 11월에 미국에 이제 이 차가 출시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국내에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반떼급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가다가 중간에 이제 뭐 속도 떨어지면 꺼지는 그런 구형이 아닌, 지금 그랜저 제네시스에서 쓰고 있는, 가다가 앞차가 멈추면 자동으로 멈추고, 그리고 앞차가 3초 이내 출발하면 같이 출발해주는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반떼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아니 작은 차는 굳이 그렇게 좋은 옵션을 왜 만드느냐, 작은 차를 사는 사람들은 싼 차를 원하니까 작은 차를 사는 건데 가격만 더 높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돈이 있다고 해서 굳이 큰 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반떼에 그런 첨단 편의 장비, 안전 장비들까지 넣어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소나타로 가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아반떼로 내려와서, 그래서 좋은 장비들을 가득 평소에 많이 이용하면서 탄다면 그게 훨씬 더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 환경에도 더 도움이 되고, 큰 차 타는 것보다 작은 차 타는 게 낫죠. 그리고 뭐 흔히 나홀로 차량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네, 이그니션 스탑앤고, 네, ISG, 차가 멈추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ISG가 기본으로 이번엔 다 장착이 됐습니다. 아까 보니까 시동이 꺼질 때 켜질 때 반응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ISG가 적용됐다는 것 자체가, 디젤은 아무래도 잠깐 정차했을 때 진동이나 소음이 많이 들어오기 마련인데 그때 시동을 꺼버리니까
굉장히 조용한 느낌이 들어서 ISG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당연히 뭐 연비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지금은 이제 국도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뭐 80km, 70km 이 수준에서 주행할 때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80km인데 7단이거든요. 80km 7단인데 7단에서도 이게 킥에 대한 응답성 자체가 조금 살아있는 편이어가지고 뭐 크게 아쉬움 없이 부족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요 정도에서 하체가 주는 느낌도 굉장히 좋고 부드러우면서 안정감이 이렇게 살짝 몸으로 느껴지고 있어서 하체 느낌도 굉장히 좋고 엑셀 응답성 그 부분도 괜찮고 스티어링도 고속에서는 유격이 좀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유격이 크게 느껴지는데 저속에서는 유격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평상시에 뭐 100km 이내, 110km 이내에서 주행할 때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동안 지난 세대 아이서티, 뭐 지금 아이서티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난 세대 아이서티를 굉장히 저는 뭐 호평을 했었는데 이 정도면 그 ICT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도 많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트가 이게 몸도 잘 잡아주고 시트 포지션도 되게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 텔레스코픽이 이게 상당히 좀 이 정도면 깊이가 많이 움직이는 편이어 가지고 다리가 긴 사람도 충분히 적당한 운전 위치를 잡을 수 있을 만큼 포지션 자 시트 운전석 쪽 시트 포지션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에서 디젤 엔진 사운드도 굉장히 많이 개선을 신경을 써서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에 그 MVH 실내 소음은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니까 더 신경 써서 들어보게 되는데 확실히 디젤인데도 주행하면서 노면 소음도 그렇고 소음을 굉장히 많이 걸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젤 엔진 소리도 예전 디젤보다는 조금은 더 경쾌한 느낌. 근데 일단 그 차단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디젤 소리 자체가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일단 많이 조용해지고 디젤 엔진 사운드도 개선이 됐다라고 하더라. 정말 그 80km, 100km 이렇게 주행하면 완전 딱이겠는데요, 이거. 뭐 승차감 좋아, 조용해, 연비 잘 나와, 안전장비 좋고, 냉방 시트 있고. 여름에 뭐 냉방 시트 있으면 그걸로 끝났죠, 뭐. 거기에다가 JBL 오디오까지 딱 더하면 정말, 야, 딱인데요, 딱.
안녕하세요. 모터리온 박기돈입니다. 오늘은 신형 아반떼 AD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아반떼는 출시하면서부터 파워트레인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중에도 대표적으로 그동안 이제 현대차의 뻥마력이라고 많이 논란이 됐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가솔린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보여주는 수치를 어떻게든 좀 더 높게 만들기 위해서 엔진을 출력이 높은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 세팅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주행하면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세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최고 출력이 지난번 140마력에서 132마력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수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힘이 더 없어졌느냐, 아니면 뭐 예전이랑 똑같은데 좀 더 보수적으로 숫자만 줄인 거냐,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실력력 속에서 좀 더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튜닝을 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현대 측에서 그런 고객들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높이 살만할 것 같고요. 과연 실제로 순동 성능이 더 좋아졌느냐, 시승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시승하는 차는 디젤입니다. 네, 현대차에서 지금 기사 시승회로 시승차를 준비했는데 전부 디젤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디젤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적으로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출력이 낮게 표시가 됐는데 디젤 같은 경우는 출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번 i30에서 이미 한번 적용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i30 때 적용됐던 그 엔진이 그대로 적용이 아반떼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아반떼 대비 128마력이던 것이 136마력으로 상당히 많이 출력이 높아졌죠. 토크도 이번에 30.6으로 토크까지 이제 같이 높아지면서 동력 성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7단 DCT까지 적용이 되면서 동력 성능은 정말 역대 아반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운동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7단에서 1750 RPM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DCT는 지난번 i40 시승회 때 그때 DCT의 진가를 사실 한번 충분히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좋은 라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앞모습에서 그 헥사고날 그릴을 위주로 해서 좀 곤충을 닮았다, 곤충룩이다, 뭐 이런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 앞모습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조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바디 라인, 옆모습에서 흘러가는 바디 라인이나 뒷모습에서 보여지는 그런 라인들은 사실 아반떼 쿠페보다 세단이 훨씬 더 멋질 정도로 사실 되게 멋있었거든요. 디자인 팀에서도 이번에 디자인을 아반떼 AD를 디자인하면서 이전 그 HD 아반떼의 그 라인을 어떻게든 좀 유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디자인의 개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는 곡선이 좀 더 많이 사용됐다면 약간은 직선화된 그런 느낌이 들어가면서 그 디자인이 진화를 하면 이렇게 진화를 하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을 만큼의 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앞모습 자체가 좀 더 차분해지면서 전체적으로 호평을 많이 끌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렇게 막 그 유려한 그 물결치는 그런 라인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좀 더 간결해지면서 좀 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약간 더 나이 든 세대까지도 조금은 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차체 길이가 20mm가 더 늘어났는데요. 차체 길이는 20mm가 늘고 폭은 25mm가 늘고 그리고 키는 5mm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례면에서는 조금 더 날렵하고 안정적인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비례는 더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휠베이스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휠베이스는 2700mm로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지난 아반떼에서 그전 아반떼 2650에서 지난 아반떼로 넘어올 때 50mm가 늘어나서 2700mm로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다시 더 늘어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실내 공간 면에서 더 많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외관 디자인에서 20mm 늘어난 부분이 좀 전체적인 비례면에서 훨씬 더 이전보다 조금은 더 늘씬한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디자인과 어울려서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 아니었나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인테리어는 좀 많이 점잖아졌습니다. 지난번 아반떼는 화려했죠. 화려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고급스럽긴 한데 화려하진 않다. 좀 점잖은 편이다. 약간 그 소나타 제네시스에서 봤던 그런 패턴이 좀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요. 좀 점잖아졌고요. 전반적으로 만족도 자체는 뭐 이건 호불호를 떠나서 만족도에서 크게 아쉬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질감이나 이런 쪽 대시보드 재질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준중형급에 적당하게. 사실 아이소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인테리어 질감 보고 사실 뒤집어졌었거든요. 와, 아니 이 급에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참 감탄을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조금씩 그 수준이 낮아져서 지금은 아주 고급스러운 질감은 아니고 이 급에 적당하게 맞는 그런 질감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이런 알루미늄 느낌의 이런 트림이나 뭐 버튼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무리 없이 깔끔하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테리어의 배열이나 어떤 사용 편의성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가 굉장히 잘하죠. 잘하는 부분이어서 뭐 크게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도 사실 사용 편의성이 이게 인터페이스들이 다 서로 조금씩들 많이 다른데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이 인터페이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온도 조절은 다이얼로 하고 그 다음에 발음은 아마 그런 논란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정성 자체가 분명히 이전 아반떼보다 좋아진 건 사실인데 그럼 독일차만큼 단단해졌느냐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독일차처럼 단단하진 않지만 분명히 부드러움이 있긴 한데 안정성은 좋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독일차처럼 그렇게 단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이런 준중형이나 중형 그런 세단 같은 경우는 패밀리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굳이 그렇게 단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볼 때 아반떼 정도의 세팅이면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불안하지 않게 잘 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세팅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고속 주행 안정성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진 안정성 면에서 거의 뭐 최고속 영역에서 달리더라도 전혀 불안하지 않게 직진 안정성 자체는 굉장히 좋아진 반면에 만약에 고속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스티어링의 유격은 여전히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어링의 유격 자체를 더 좁혀줘야만 차선을 이렇게 넘어갈 때 그 차가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 스티어링 휠이랑 차가 같이 움직여 줄 수가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고속에서는 그 스티어링의 유격이 조금 남아 있다 보니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차가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 관성 자체를 이기지 못하고 약간 휘쳐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스티어링의 고속에서 스티어링이 조금 더 무거워지면서 유격 자체도 조금 더 줄여주는 어떤 그런 개선이 있으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물론 뭐 E급에서 패밀리 세단으로 사용하는 준중형급에서 그 정도의 고속에서의 안정성까지 감안해야 되느냐라고 물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경쟁차들 특히나 유럽의 이 사이즈의 차들은 거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세상에 그런 차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뭐 그렇게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차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반떼도 그 정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반떼 사용 범위 내에서는 정말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DCT 반응 자체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DCT를 써가면서 와인딩 같은 걸 한번 달려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소까지에서는 토크감이 기대만큼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리니어하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욕심 같아서는 사실 이 정도 출력, 이 정도 토크다 그러면 정말 욕심 같아서는 저중속에서 펀치력이 조금 더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욕심이 조금 드는데 점6으로서는 사실 이 정도면
펀치력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은 편인데 욕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펀치력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사실 점육 수준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옵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튜익스나 뭐 그런 데서 시프트 패들도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아반떼는 발표되면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전체적으로 온라인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평이 대체로 좋은 평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난 세대 아반떼도 디자인이 사실 좋았죠. 특히 이제 약간 후측면에서 바라보는 그 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정말 남세기는 버튼으로 하고, 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아침에 일교차가 큰 그런 경우에 낮에는 막 에어컨 쪽으로 갔다가 또 새벽에는 온도를 막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 온도 조절을 좀 많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버튼으로 조절을 하려고 해보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이런 시스템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일 상위 그레이드에는 JBL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에도 지금 JBL 오디오가 들어있는데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좋겠죠. 좋은 것 같아요. 좀 지금 제대로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기어레버 옆에는 냉방 시트, 그리고 히팅 시트 조절, 히팅 스티어링 휠 히팅 기능,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이런 거 조절하는 버튼들이 나열이 잘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되게 편하게 되어 있고요. 에코 스포츠 노멀, 네. 스포츠로 바꾸면 스포츠로 바꾸면 확실히 기어를 단수를 조금 낮게, 과속 방지 턱도 예전보다 상당히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를 쓰면 그냥 자동 변속이 되면서 항상 꾸준하게 좀 더 높은 토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디젤 차에는 스포츠 모드가 잘 어울린다고 계속 여러 번 이야기했었고, 아반떼의 스포츠 모드는 폭스바겐 아우디만큼 강하진 않은데 BMW보다는 좀 더 BMW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수준의 스포츠 모드. 네. 스포츠 모드 권장할 만합니다. 평소에 맨날 스포츠 모드로 타고 다니면 기름값이 많이 들겠죠. 연비에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가끔 좀 경쾌하게 주행을 해보고 싶다, 뭐 그럴 때 스포츠 모드에 두고 좀 한 뭐 잠깐 주행을 해보면 상당히 재밌게 신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편의 장비들이 이번에 아반떼를 출시하면서 굉장히 많이 수준을 많이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긴급 제동 시스템, 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하이빔 어시스트, 그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장치들까지 아반떼에다 다 달아준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옵션이긴 하겠지만 지금 출시되는 시점에 지금은 장착이 안 됐는데 11월에 미국에 이제 이 차가 출시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국내에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반떼급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가다가 중간에 이제 뭐 속도 떨어지면 꺼지는 그런 구형이 아닌 지금 그랜저 제네시스에서 쓰고 있는, 가다가 앞차가 멈추면 자동으로 멈추고 그리고 앞차가 3초 이내에 출발하면 같이 출발해주는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반떼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아니 작은 차는 굳이 그렇게 좋은 옵션을 왜 만드느냐, 작은 차를 사는 사람들은 싼 차를 원하니까 작은 차를 사는 건데 가격만 더 높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돈이 있다고 해서 굳이 큰 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반떼에 그런 첨단 편의 장비, 안전 장비들까지 넣어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소나타에 뭐 엔진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1.7의 DCT가 얹힌 거고 지금은 이제 1.6의 DCT가 얹힌 거니까 엔진은 다르긴 합니다만 DCT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기어를 내렸을 때 그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회전수를 높여야 되는데 그 순간적으로 회전수를 높여서 속도를 맞춰주는 그 실력 자체가 지금까지 국산차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굉장히 민첩하게 회전수를 잘 맞춰준다. 뭐 이 정도 되면 그 서킷에서 탈 때 굉장히 재밌게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는 디젤이라는 거죠. 디젤이어서 사실 서킷에서 디젤 가지고 서킷은 이제 고회전을 많이 쓰면서 달리는 게 훨씬 더 재미있는데 디젤 엔진의 특성상 고회전을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긴 합니다만 이 1.6 디젤하고 DCT의 궁합은 굉장히 좋다. 덕분에 연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발표한 연비는 올 11월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시 기준으로 18점을 발표를 했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합연비 기준으로는 19가 넘어서 아마 동급에서는 거의 최고의 연비를 지금 기록한 걸로 현대차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승 뭐 특성상 굉장히 가속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평상시 연비를 정확하게 측정해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정도의 엔진 파워 그리고 DCT의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거의 근접하는 연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은 재원표에서는 밝히지고 있지 않은데 시승 행사에서 아까 담당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10.8초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전 아반떼에 비해서는 가속이 좀 더 빨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10.8초 실제로 달려봤을 때 그렇게 가속이 뭐 시원시원하다 그 수준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1.6 엔진을 얹은 그 뭐 독일산 그런 디젤 차들 중에는 전반적으로 아반떼만큼 품질이 높진 않지만 가속은 이 차보다 좀 더 빠른 차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게 감안했을 때 10.8초가 뭐 그렇게 아주 경쾌하게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수준은 아니긴 한데 그렇지만 기존 아반떼를 생각해보면 가속력 자체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사실 초반 가속보다 좀 더 이번에 흥미로운 거는 중속 이상에서 꾸준하게 최고속까지 올라가는 그 가속 영역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90km에서 속도 제한이 걸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달려보면 한 200까지도 올라가는데요. 그 190km까지 올라가는 그 가속 성능 자체가 굉장히 리니어하게 꾸준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 올라가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근데 이번 아반떼에는 차체 강성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고장력 강판을 21%를 이전에 쓰던 거를 53%로 늘렸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뭐 용접 부분이라든가 본딩 부분도 굉장히 많이 그 면적 자체가 늘어나면서 차체 강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수치로 뭐 얼마다라고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주행하면서 체감으로 좀 더 단단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분명히 단단해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하체 서스펜션도 보강을 하고 스티어링 휠도 뭐 MDPS도 뭐 모터 용량도 키우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주행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강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면 주행 안정성 자체가 확실히 더 좋아졌습니다. 지난번 아반떼 때 뭐 PC테일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이번 아반떼에서